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진짜 짧은 간략한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리뷰 영상을 올렸던 요 그 GSMC에서 나오는 이 컴펜세이더 제품이 이 그 GSI 논틸팅 아웃바렐 이 14mm 역나사산에 이게 안 꼽힌다는 말씀이 많아요. 예, 맞습니다. 그냥 꼽으시면은 안 꼽혀요. 안 꼽히는데 왜 안 꼽히느냐? 여기에 보면은 고무링이 하나 달려 있어요. 고무링이. 이 고무링이 달려 있으면은 저 그 컴펜세이드가 안 들어갑니다. 그래서 자, 요 고무 보이시나요? 요 지금 어두워서 요 고무링을 빼 주셔야 돼요. 요 앞쪽에 이 고무링을 빼 주시고 요거를 장착을 하면은 요렇게 들어갑니다. 들어가는데 아마 이게 조금 애매해요. 요 아웃바를 요 끝단에 이 육각 나사가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. 그래서 요 상태에서 살짝 공간을 띄우고 요거를 요렇게 쪼으시면 돼요. 요렇게 쪼으면은 자 요런 식으로 그 에어소프트가 네 정확하게 장착이 됩니다. 그리고 작동을 한번 시켜보면은 예 크게 문제 없이 작동이 됩니다. 예, 작동이 되고 세게 쪼고 나서는 락타이트를 살짝 바르게 되면은 크게 문제 없이 동작을 한다는 거 그거를 참고 영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찍었습니다. 꼭 이 오링 여기 달려 있는 이 오링을 꼭 빼고 장착을 하시기 바랍니다. 이 오링 꼽혀 있으면 이거 절대 안 들어갑니다. 예. 그래서 개인적으로 댓글도 달아주신 분들도 있고 쪽지나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피드백 영상을 급하게 하나 올리게 됐습니다. 그럼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.